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시대라는 말은 입구자, 그냥 무지한 시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지한 시대.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말은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설명하고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다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노아의 홍수, 그 성경만이 아니고 나라에 큰 홍수가 나면 하늘이 노했다. 가뭄이 계속된다. 하늘이 노하셨다. 임금이 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화산이 폭발했다. 그게 하늘이 노했다 생각해. 지진이 일어난다. 옛날에 개기일식, 개기월식, 일식과 월식도 다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염병. 전부 그런 거를 신의 노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빌어야 되고, 신에게 빌고, 그왜 그러나?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자연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된 인간이거든요. 속수무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거냐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좀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지금도 못 알아들을 말이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 하나님 봤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 보지. 그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어딘가 하나님이란 명사에 걸맞게 어디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트럼프 대통령 하면 그 명사에 맞게 딱 존재하잖아요. 볼수 있는데 볼수 없는 게 아니고, 얻게 된게 아니고, 원래 볼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마음은 볼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란 건 원래 볼수 없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 그 생명의 부위가 어디냐?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내 몸의 생명의 부위가 어딥니까? 생명의 부위가 어디라 말할 수가 없어. 생명을 떼는 심장, 위장, 뭐 귀, 눈, 이것은 그 부위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떼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안볼수 있는 걸못 보는 게 아니고 원래 볼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따먹고 죽어본 경험이 없잖아. 따먹고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 말을 알아듣나?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지. 순종의 의미를 모르니까 순종하라는 거지. 아이들에게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나중에 후회한다. 공부를 안 해서 후회 안 해봤잖아, 애가. 청소년이. 그렇죠? 공부를 안 해서 내가 후회를 안 해봤어. 안 해가지고 후회를 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야, 아이가. 그러니까 그 말을,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엄마 잔소리를 알아듣지. 엄마는 맨날 저리 잔소리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엄마는 뭐예요? 엄마 아빠는 공부를 안 해가 후회를 하고 살잖아요. 내가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게 있단 말이야. 공부를 안 해서 후회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를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노 아담은 따먹고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뜻을 모르지만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 뜻을 내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야. 하나님이 나이 애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거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기독교가 종교가 하나님 노릇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메이크업한 예수야. 화려하게 명품으로 장식된 예수예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조명을 해보면 예수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눈물의 삶이고 분함의 삶이고 억울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감정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우라고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예수의 뜻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과 신념, 그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완전히 화장한 예수야. 그건 뭐와 같나 하면 역사라는 건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역사라는 건 언제나 화려해요. 중국의 만리장성 다 관광가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관광가죠. 다 가요. 만리장성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 사람이 사람 취급받은 게 아니거든. 완전히 그건 짐승 취급받은 거거든요. 그냥 밥만 먹이주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묻어버리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겠어요.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과 만리장성, 예수의 십자가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피바다야. 그게 눈물의 바다, 땀의 바다, 피바다 위에 세워졌다고. 생명의 바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는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 뭐 어떻게 가요? 관광 가서 와 좋다, 화려한 역사가 그렇게 화려한 거야.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당한 인간의 희생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예수님이 예수님 된 게 인간으로서 더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가신 게 예수님 아니야. 그런 예수님의 배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런 피바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서 기독교가 세계적 문명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을 이루는 조건이 외적으로는 지정학 조건이고 내적으로는 종교거든요. 지정학 조건이 반드시 강을 끼어야지. 인더스 문명이 인더스 강을 중심하고 항하 문명이 항하 강, 그 다음에 나일 문명이 나일 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거기에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건설됐거든. 4대 문명이. 그러니까 문명이 형성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지정학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등종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고등종교라는 게 뭐예요? 고등종교가 형성되는 데는 그러한 땀과 눈물과 피바다 위에 종교가 세워진다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을 제공하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종교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문명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문명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 노릇을 한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기독교가 하나님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 기독교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중심한 모든 종교가 그 정신적 역할을 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느냐? 20세기 들어서면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 반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회적 시스템, 그다음에 인간의 지식, 그다음에 자연과학의 발전, 이 모든 것이 모든 종교적인 것을 능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은 20세기 이전에는 모든 사회적인 하나의 가치관의 결정, 모든 것의 모든 흐름의 주도를 누가 했느냐? 종교가 했어, 종교가. 그런데 지금은 종교가 세상에 신세를 지는 시대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개화가 기독교가 시킵니다. 기독교의 신세를 집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해방의 신세를 국민들이 종교의 신세를 져요.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를 리드했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그런데 20세기라는 게 어떤 세기냐? 20세기가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종교를 넘어서 버렸어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는 이렇게 내려다보죠. 그죠? 여기서는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다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요게 뭐냐면, 요게 20세기에요, 20세기. 요게 20세기의 종교야, 종교. 20세기 종교고 요쪽이 뭐냐 하면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조선의 사회적 시스템이야. 이게 일제시대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 국가의 모든 문명, 문화를 주도해서 개화를 시키고 해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회가 종교의 신세를 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교육기관, 연희 전문이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저기 다 기독교 문화잖아. 현대 병원 시스템도 기독교가 가지고 들어오고, 교육 시스템, 복지 시스템, 모든 사회적인 이 인프라를 기독교가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종교의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사회, 국가, 국민 전체가 종교의 신세를 졌어요. 그런데 요 20, 요게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렇고, 21세기 지금 현재는 어떠냐? 21세기는 어떠냐? 모든 과학과 혹은 지식과 일반 사회의 어떤 문화가 종교를 능가해 버렸습니다. 요 자리에 와서. 종교가 사회의 신세를 지는 입장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기독교가 건국이에요. 유럽이 기독교가 국교야, 기독교 전체 문화야. 그런데 기독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없어져 간단 말이야, 자꾸. 왜?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커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기서는 종교가 이 신세를 지는 입장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를 내려다봐. 종교를 이렇게 내려다본다니까? 종교를 내려다본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종교를
종교를 깔본다 이 말이야. 속된 말로. 지식인이 종교를 깔봐요. 젊은이들이 종교를 얕본단 말이야. 선진국이 종교가 쇠퇴한단 말이에요. 왜? 종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진리의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곡이야, 이게. 이것이. 그나마 종교가 유지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대한 종교 문명이 지탱을 하고 있는 거야. 종교 문명이, 문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날이 가물어가지고 저 낙동강 원류 저 끝들에는 냇물이 다 말랐어. 가물어가지고. 근데 낙동강 하구에 오면 어때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 물이 꽉 차있지.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게 이미 뿌리는 망가졌어요. 망가졌어. 근본이 망가졌어. 그런데 종교가 그나마 지탱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대한 종교 문화의 그 덩어리가 남아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 한 500m 저쪽에 큰 거목이 있어. 엄청난 큰 나무가 있어. 뭐 여기서 보면 와, 나무가 크다. 이파리가 다 새파랗게 살아있어. 가까이 가보면 미둥지가 다 썩었어요. 다 썩어가지고 중간에 텅 비어가 사람 몇 명이 들어앉아있기도 그렇게 된다니까. 비일하게 쳐버리면 한순간에 너무 쳐버려요. 딱 오늘날 종교의 형국이 그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학이 대체를 하잖아. 구약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신의 뜻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진 활동이 뭐야? 하나님이 노한 게 아니고 지각 변동이야. 그죠? 화산 폭발은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야. 일식과 월식이 하늘이 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월식은 뭐야? 월식은 태양, 달, 지구, 이게 월식이고, 일식은 뭐예요? 태양, 지구, 달, 이렇게 해서 이 가려지는 거 아니야? 개기 일식, 개기 월식이라는 게. 그게 조선시대만 해도 뭐예요? 하늘이 노한 거예요, 그게. 큰 재앙이야. 근데 그게 뭐야, 알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자연의 현상이에요. 홍수가 그냥 자연 현상이야.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전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대, 과거는 뭐예요? 설명을 할 수 없는 믿음의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세까지 천둥설이잖아. 태양이 돌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종교 재판을 했다니까? 종교로 재판했던 게 과학을 갖다가. 그래서 죽을까봐 그냥 태양이 돕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이 전부 과학으로 대체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돼서 설명과 이해가 되는 시대.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란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노릇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냐?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원래. 코로나를 누가 해결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과학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전염병이 뭐예요? 전부 종교 영역이야. 전부 믿음의 영역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종교가 천대 받잖아, 지금. 그렇죠? 종교가 눈총을 받잖아. 예. 어떤 종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사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천년병도 예수를 믿는 모양이라. 그 코로나 균이 그 교인이 모양이야.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게.
종교가 왜 필요하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종교가 왜 필요하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진리가 아니면 안 돼. 그건 과학으로 안 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마음의 존재를 설명 못 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화할 수 있는 존재 세계만 과학의 대상이지, 마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자체를 초월한 세계야.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자체를 초월한 세계야. 시간과 공간성으로 잡히지 않는 그 세계야.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진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교 시대가 끝나는 거지 진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거는 과학과 진리가 남는 거예요. 종교가 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종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하나의 서곡이 오늘날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지성인들, 부자들, 내노라 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종교가 내리다, 종교를 내리다본다. 종교를 깔보는 시대다. 종교인들이 그걸 각성해야 돼요. 종교인들이 현대의 지성과 현대의 과학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가장 먼저 망하는 게 종교입니다.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 종교를 과학이 대체하고 있다. 모든 설명과 이해가 과학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종교는 최고의 과학이 완성시키고, 최고의 과학은 최고의 종교가 완성시킨다. 그 둘이 하나 될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